과 함께 용문중학교의 영어의 역사를 새로 쓰려고 합니다. 새로 쓸 수 있을까요? 역사를 새로 쓰는 건 여러분들이 쓰는 거야. 그지? 자, 우리 진도 다 끝났고, 이제 대망의 레슨 1으로 다시 넘어가서, 문제 좀 풀면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시험 치는 전까지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치? 이거 면접 풀고 들어왔습니다. 자, 1번. 다 몇 번이니? 3번이야? 오케이, 커렉트. 맞았어. 왜 안 되는 거지? 3번 설명할 수 있는 사람. 3번 얘는 관계대명사 와술 쓰인 게 아니라 의문나는 말에 의문문을 쓰인 와시죠. 그지? 맞지, 맞지? 얘가 관계대명사로 쓰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동사를 기준으로. 자, 그리고 요것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왓은 요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왓은 일단 뭘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먼저 대명사라는 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100% 얘는 뭐 볼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뭐? 자리 볼 필요 없다. 왜? 앞에 명사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게 일본 영어로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거 뭘로 바꿔주는 거 시험 나와. 시작. 뭘로? 그렇지. 이거 같이 가셔야 돼. 이거 고등학교에서는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물어보지 않아요. 중학교 때만 나오는 시험이야. 바꿔적으로 하면 요걸로 바꿔적는 겁니다. 요걸로, 그지? The thing which로 바꿔적는 거. 맞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얘는 대명사라고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러면 자, 일로 오세요. 자, 갑니다. 요걸 기준으로 자리를 보면 맨 앞자리에 오죠, 이렇게. 어떤 문장이 있는, 만약에 여기 주어가 있었었고, 동사고 이렇게 문장이 원래 있었다면 얘가 일로 쏙 들어오는 거죠. 그지?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야.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고. 그지? 의문나는 말을 물어보는 말이고. 그지? 의문사로 쓰인 거고. 당연히 이렇게 맨 앞에 왔을 때는 동사 한 개 데리고 있죠? 슉! 이렇게. 맞지? 그럼 두 번째, 여기 두 번째 나온 애가 실질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동사. 맨 앞에 나올 때는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우리 맨 앞에 오는 거는 우리말 뭐 같지? 겉과 같아. 이뜻밖에 없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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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그리고 요거 하나도 같이 가주셔야 돼. 같이 오셔야 돼. 뭘 같이 와야 돼? 이렇게 맨 앞에 이 자리에 와가지고 얘가 주어 자리에, 당연히 주어 자리 명사 자리니까 명사 자리에 문장을 데리고 들어왔잖아. 접착제가. 얘가 접착제 역할도 하는 거지. 물론 대명사이면서. 문장이 저기 명사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무슨 절? 무조건 왓은 무슨 절로만 쓰인다? 100%? 명사 절로만 쓰인다고 그랬어. 그지? 왓은. 언제 관계 대명사 있는데요? 아니, 관계 대명사 없어. 근데 얘가 왜 관계대명사 이름이 붙었냐?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요소를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근데 관계대명사처럼 선행사 명사 주고 사람 뒤에 후, 사물 뒤에 위치 이런 게 이거 없단 말이야. 얘는, 그지? 무조건 명사 절로만 쓰인다고 그랬어. 그지? 그리고 체크해야 될 거. 맨 앞에 왔을 때, 명사절이 맨 앞에 왔을 때 무조건 무슨 취급이에요? 단수 취급이죠. 여기에 동사도 뭘로 맞춰줘야 돼? 단수로 일치시켜야 되는 거 기본이지. 맞아? 그 다음에 얘가 어디 뒤에요? 이게 뭐가 날아다닌다? 용이 한 마리 날아다니나? 그지? 용이 문에 들어가네? 용문? 여보세요? 중간에 오죠? 이렇게 안에 당연히 삐삐! 동사 하나 데리고 있지. 그치. 중간에 올 때 해석 제일 많이 해석하는 거 90%. 겉, 두 번째. 얘가 이렇게 똑같이 왔어도 의문나는 말이 일부분 들어온 경우도 있거든. 뭐뭐뭐인 지 붙인다고 그랬어. 특히 여기 동사가 뭐 있을 때? 비동사 있을 때 이렇게 해석하지. 그치? 특히 비동사는 큰 뜻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또다시 이거이지. 보세요. 됐다고? 다 한 거예요. 인간 다시 다 찾아보면 앞에 상세히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지? 자, 얘가 똑같이. 자, 얘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두 개로 쓰일 수 있어. 뭐로 쓰이지? 뭐뭐? 관계대명사 있지? 관계대명사 있으면 얘는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얘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명사가 있어야 되지. 그지? 얘는요, 뭐로만 쓰인다고? 명사절로만 쓰인다고. 반드시 뭐가 없어, 100%? 명사가 없죠. 근데 이 친구는 또 하나. 명사가 있을 때 있고,
없을 때도 있지. 그러면 얘가 없을 때 얘가 뭘로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얘가 바로 명사절로 쓰이는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문장대로 들어갈 때 쓰이는 접착제로 쓰인 거야. 접착제, 그지? 맞지? 근데 대신 하나 더 있는데 무슨 절? 효인사절이죠. 관계대명사 효인사절이고 명사절이 있고 그다음 부사절이 있어. 부사절 됐. What은 100%.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뭘 알아야 돼? 얘는 대명사야 아니야? 빨리 얘기해봐. 명사 없을 때야. 거꾸로 명사 있으면 얘 뭐가 되지? What처럼 똑같은 대명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명사 없을 때야. 명사 없을 때 얘는 대명사가 아니지. 근데 얘는 무조건 뭐로만 쓰이는 애? 대명사로 쓰이는 애라고 했었어. 그걸 구별하고 우리가 고3 때까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먼짝 무슨 천생연분? 3대 천생연분. 괜찮습니까? 그 3대 천생연분 중에 바로 1대짝이 누굽니까? 그렇지. 1대짝. 바로 1대짝은 주어 있으면 동사 있어야 된다. 1대짝이 주어 있으면 동사 있어야 된다. 근데 얘는 이게 빠져있지. 그지? 2대짝은 누구에 썼어? 그렇지. 타동사라면 반드시 뒤에 목적어나 대상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야. 이 친구도 뒤에 타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는 얘가 빠져있어. 그지? 3대짝은 뭐죠? 그렇지. 맨 뒤에 이렇게 나오면 요 요소가 있어야 돼. 이게 3대 짝이야. 3대 짝꿍. 근데 이 친구는 가다가 전사 나오는데 명사가 있어. 근데 요 친구가 또 없어. 요걸 아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고 보여드렸어. 3년 전, 4년 전인가요? 4년 전, 5년 전인가? 기억이 안 나지만 연속 2회 요 두 개 물어보는 수능 대학선생 시험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출제한 거 보셨죠? 되게 중요해, 그지? 이거 아시면 됐어. 이제 끝이야. 다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갑니다. 2번. 어법상 어색한 것은 몇 번 하셨습니까? 5번? 그 이유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우리는 조금 어려워지면, 우리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 원장님 얘기한 거 기억나요? 테리나 에스크 특히 요 두 가지 정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누구누구한테 말을 하거나 누구한테 요청하잖아. 그럼 여기 명사가 나오죠. 당연히 말하거나 물어보거나 하면 이 명사는 당연히 사람 명사일 테야. 그지? 사람한테 말하거나 하는 거. 사물한테 말하진 않아. 근데 원장님 여기 옛날에는 여기를 2를 꼬박꼬박 적었는데 얘네 속성 때문에 2가 이제 안 쓰게 됐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애를 뭘 취급하지 않는다고? 명사 취급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대타구 얘가 명사 있냐 없냐인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동사를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앞에 명사 없는 거니까 이 대에서 우리말 뭘 붙여나가야 돼요? 겉 뭐뭐라고 뭐뭐라는 사운드를 붙여나가잖아.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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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잘 봐. 올 수 있어? 없어? 없는 셈 치면 대답에 명사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대답한 건 훌륭한데 뭔가 좀 부족해 지금. 2%가. 뭐가 부족한 거야? 말하다의 동사잖아. 그럼 누구누구한테 말하다 옛날에는 이렇게 툴을 꼬박꼬박 적었었어. 얘 명사 취급하지 않는 걸로 보면 올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지? 앞에 명사 없는 거 취급하잖아. 그러니까 선행사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대충 얻어걸리긴 한데 정확하게 가셔야 돼. 정확하게. 뭘로 가야 되지? 3대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깊이 있는 거야. 3대짝 가볼래요? 갑니다. 1대짝. 주어, return. 그지? 있어. 뭘 돌려줄 거래. 자, 몇 대짝 이거? 2대짝. 돌려주다면 대상이 나와야 돼. 그지? 자, 얘 몇 대짝이야? 3대짝이죠. 전인사라면 반드시 거기 뒤에는 언제 언제까지라는 명사가 이렇게 나와야 돼. 그지?
맞지? 뭐 하나 빠진 거 있어 없어? 다 있지. 다인데 왓이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니? 이렇게까지 아는 게 이게 이제 고3 실력을 가진 애들은 여기까지 가야 돼. 중학교 때 그러니까 이렇게 아 대충 이렇게. 근데 만약에 어렵게 내면 우리가 그냥 앞에 간단하게 아 명사 있어요 이걸로만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괜찮아?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왓입니다. 괜찮아? 답은 5번이 되겠어. 자, 우리 3번입니다. 몇 번 하셨어요? 들어갈 말이 다른 하나. 몇 번? 5번. 5번 뭐가 들어야 돼요? 아, 요건 다 저거죠? 앞에 맨 앞에 온 거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여기까지죠. 두 번째가 이제 얘가 진짜 동사이고 This is, 이것은 이다. 네가 필요한 것 Never put off, 내일까지 미루지 마세요. 뭐를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을요. 당연히 뭐가 없는 거죠? 이대짝에 이가 없는 거죠. 항상 what이야. 앞에 명사 없는 거예요. 명사 아니야 이거. 그지? 내일까지라는 빼면은 없는 겁니다. 이거 없는 거. 그리고 I don't like,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 형이 산 것을, 그지? 당연히 여기 없는 거죠. 여기에 이대짝이 없는 거지.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여기 앞에 명사가 있어. 명사가 있으면 절대로 what은 되지 못하지. 뭐 와야 돼 그러면? 아니다. 얘는 지금 대시 아니라 잘 봐. 일단 what은 못 와. 에이씨 다 지워져가지고 이렇게 지워야지. 이렇게 보세요. 일대적 갑니다. 이름 동사. 자, 비동사는 이대짝이 아니야? 아니야. 제이라는 애가 없으면 얘는 그냥 이름이 있다, 존재하다는 이런 식으로 완전한 일대짝으로 있는 거고 쟤는 그냥 보충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짝이 아니야. 어쨌든 일대짝으로 완전히 있는 겁니다. 그럼 대명사 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대명사는 누구지? 사람이 아니면 누구 써요? which. 얘는 대명사야, 그지? 앞에 사람이면 who. 대신 다 쓸 수 있는 애고 또 대명사를 쓸 수 있는 애고 맞죠? 근데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뭐 하나를 대신 처리하지 않은 거야. 문장과 문장만을 연결해주고 대명사는 아니다. 너희들 내가 정말 잘못 배운 거라고 그랬죠. 대명사 아닌데 대명사로 배운다고 그랬잖아. 대명사 아니라는 걸 내가 반드시 내가 짚어드렸어. 너희들 정말 잘못 배운 거 중 하나 뭐? 소유격 관계 대명사. 대명사 아니라고 그랬어 걔는. 이게 들어가야 되죠. 대명사 아니면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개의 이름이 이렇게 나가는 거. 대명사 아닙니다. 보세요. 일대짝 완전히 있잖아. 뭘 대신 처리하거나 뭐가 빠지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잘못 배운 거 이걸 지금까지도 뭐라 배운다?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고 배운다. 이름 바꿔야 돼 이거. 대명사 아닙니다. 자, 기타 연주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불러볼까? 자, 명훈아. Playing the guitar is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시작. 그렇지. What? 주노사 나가야 돼요. I like most. 가장 좋아하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뭘 좋아하는지 얘가 없는 겁니다. 아, most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렇지? 얘가 목적 아닙니다. 자, 현태야 시작. 이것은 당신이 필요한 것인가요? It is? 그렇죠. 무조건 what. 주어동사 나가는 겁니다. 근데 주어가 있으면 쓰고 필요 없으면 주어가 빠지기도 합니다. What you need? 당연히 뭐가 없는 거예요? 이대짝인 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시험이 나왔어. 자,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쓰시오. 자, 갑니다. 서진아. What do you like to do most in your free time? What do you like? 무엇을 좋아합니까? 그죠? 가장 많이 좋아합니까? In your free time. 자유시간에, 이거는 지금 보시면 어느 학교에서 낸지 모르겠지만 뒤에 보면 자유용작이죠. 그지? 어떻게 써봤나? 일단은 요 비슷하게 써야겠죠. 주어 자리에 요건 써야 되잖아. 주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여가 시간에 그러면 what I 그렇지. like to do most 그렇지. in my
Free time. 명훈아, 여기까지 주어야? 그지? 동사 이 안에 데리고 있는 애는 당연히 what이 데리고 있는 베베. 베베 동사. 진짜 동사는 이제 어디서 나와요?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자유형작이지. 뭐 좋아해, 서진은? 게임하는 거? 그러면 is it to play computer games 또는 모바일 폰 games 이렇게 to play 모바일 폰 games 하거나 음악 듣는 거 좋아하면 is it to listen to music K-pop 음악을 듣는 거 좋아하면 is it 당연히 여기다가 뭐 하는 거 동작이면 또 이거 이런 거 써야 되죠 이런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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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명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잖아 그지 이제 동작이 나타내면 그렇게 자유형작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자, 내가 아빠를 위해 구입한 것은 스웨터이다. 자, 명훈아 시작. 내가 아빠를 구입한 것은 그럼 잡아. 이렇게 한 것은 동사 나가잖아. 그러면 주어는 이렇게 하잖아, 그죠? Is 써보는 거야 이렇게. Sweater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근데 여기다 이제 이거 주는 거지. 시작? 그러면 다 됐어. What I bought. 당연히 여기 없는 겁니다. 이 대짝. 뭘 사는 게 없는 거지. 누굴 위해? 그치. For my dad, father. 여기까지. 이게 주어 자리가 이겁니다. 명훈아, 시작. What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래요. 잠깐 우리 이거 그치 만들기 전에 봅시다. 만들었겠지만 더 띵 나는 찾고 있었어 그것을 띵 여기는 보시면 이거 명사죠. 명사를 대명사 처리하는 거 당연히 it, they, he, she 이런 거 있어. 근데 걔네는 무슨 능력이 없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능력이 없지. 근데 이걸 다 하는 애가 있어. 대명사이면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애. 바로 누구? 사람이 아니잖아, 띵은. 무슨 왔으면 안 돼? 왜 그렇지? 왔은 앞에 명사가 있으면 안 돼. 그럼 이거 만약에 그대로 썼어? This is the thing. 이거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 또 이거 써라, 이거 써라, 이거. 어? 그 얘를 이제 없애는 거죠? 대면서 처리한 거. 그치? 대면서 처리 왔다고 얘 써라 또. 일단 갑시다. I was, 쟤만 빼고 가는 거죠? looking. for까지만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뭐가 없는 거야? 전사에 명사인 3대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명사! 근데 앞에 선행사 주고 what을 어떻게 쓰니?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이게 아니고 위치. 그러니까 더 띵 위치. 어 그러면 또다시 이걸 바꿔줄 수 있죠. 어떤 식으로? 그렇지. This is 해놓고 얘를 아이고 그렇지 위치까지 얘를 하나로 바꿀 수 있는 애가 있잖아. 그게 바로 what이지. 그지? 그렇게 쓰려면 이제 what을 쓰려면 This is what I was looking for.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냥 띵을 쓰려면 위치 써야지 위치. 자, 8번. What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친구를 모두 고르면. 모두 고르래요. 1번. What은 관계되면서 What이야. 당연하죠. 이렇게 동사 하나 데리고 오고 두 번의 동사까지 끊어서 주어 자리 이렇게 왔어요. 당연히 관계되면서. I want to do.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가는 것이다. To travel. 이건 문장이 왜 이래? 여행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쓴 건가? 문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어쨌든 그리고 을, 2번 보세요.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아니야. 것이야. 그지? 관계되면서. 3. 아니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지? 것. 괜찮아. 선행사를 포함하지 않는 관계되면서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what 대신에 the thing, who로, 아니, the thing, which는 가능한 거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문제들, 고등학교 하면 이런 것들도 꽤 낸다? 여기 관내 고등학교도? 이 문장 주고 요거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이제 나와요. 고등학교에. 중학교도 이런 게 나왔어. 몇 번 하셨어?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
2번이야. 그지? 당연히. 아니야. 무엇이란 뜻을 가진 의문사야. 아닙니다. 그가 말한 것은, 그가 말한 것은, 여기까지. 예, 바로. 베베! 두 번째 나오는 애가 진짜 동사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애가 주어로 온 이 친구입니다. 됐어.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미술이다. 몇 번 하셨어요? 3번 좋아. 좋아. 자, 이제 본문입니다. 자, 미준 부분이 어법상 옳은 거. 자, A 명언 맞니?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떳트, 그지? 떳트, PP 형태야. 얘는 과거형 모습과 PP 형 모습이 같죠. 당연히 이렇게 설명해야 되지. Have you ever PP, 그지? 우리 완료 시제에 있었어. 그리고 저거 만약에 물어보면 뭐 나온다고요? 뭐 물어본다고요? 뭐 찾는 거? 경험. Ever, 여태까지 여지껏. 저기 밑줄 거에 서면 1, 3, 4, 5 중에 뭐 고른다? Never 들어가 있는 거. 또는 뒤에 끝에 before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또 뭐? 뭐가 더 정답이야? 같은 경험? 뒤에 횟수 나오는 거. 한 번. Once. 또는 두 번. Twice. 뭐 두 번 어디 가봤다 마셔봤다. 세 번이면 three times. 또는 몇 번 해봤다에 그냥 several times도 있어요. Several times. 내가 다 적었었어. 또 안 적을게.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래서. 자, 그러면 현태야. B 맞니? 왜? 왜? 그렇지. 그리고 원격이니? 목적격이지? 무조건 생략할 수 있지. 그럼 글을 읽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뭐가 나와? 명! 명이 연연 나오지. 언제든지 생략하지. 그럼 저기 밑줄 그어놓고 시험 물어보면? 뭐 찾으면 돼? 이대짝. 그지? 주어 동사인데 이대짝에 목적 없거나 또는 전시사대에 명삼는 거 답이야. 이거까지 같이 가셔야 돼, 같이. 저거 같은 애 찾으라면, 명사는 반드시 있고, 여기 뭐 후가 오든, 뭐가 오든, 위치가 오든, 대시 오든 관심 없어요. 다 올 수 있어. 이걸 물어보지 않고, 같은 목적격 골라라 그러면 뭘 찾는 거예요, 당연히? 첫 번째. 여기에 타동사인데, 여기 없는 거. 어, 정답이야. 얘네. 얘네 있는 거. 그 정답이고. 또 저 뒤에 전인사 나왔는데, 전인사 뒤에 명사가 있는데, 여기에 빠져있어. 얘가 빠져있어. 그럼 여기 이렇게 되어있는, 요렇게 되어있는, 뭐가 오든지 상관없어. 같은 목적격 관계되면서 정답을 찾는 거지. 어, 그걸 얘기한 거야, 현재님이. 자, 그러면 누구야? 이제 또. C? 많이? 맞지? 동사 강조. 뭐 이거 동사 강조는 뭐 쉽지, 쉬우니까. 그럼 D 명언아 맞아? 당연히 틀리지. 그렇지. 그럼 E는? 당연히 it 블라블라블라 가다가 to 부정사지. 가조 진조 형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요? 이번 오류야. 일치하지 않는 거야. 일치하지 않는 거 몇 번? 5번이야. 그지? 자, 마찬가지. A, B 들어갈 말로 바르게 연결된 거냐? 잠깐만. 얘 우리, 교재에 있었, 교과서에 있는 거죠? 그래서 5번이에요? 자, 브라이언 꿈에 왔으면요. There will be. 있을 거다, 존재할 거다. 많은 항목들이니까 좀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 Items. That. 관계사입니다. 뭘 사용하는? 당연히, new technology. 그리고 뭘 사용하는? 로봇. 근데 여기는 사용하는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문제 끝나야 돼. 그리고 이 로봇은 청소할 거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당연히 5번이 답이 되겠어. 자, A를 바르게 연장한 거 몇 번입니까? 1번이에요? 맞아, 1번. 오, 이건 근데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건가? 이거 교과서 없는 거잖아. 뒤에 뭐 따로 뺀 저기 뭐, 그지? 교과서 외에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 지문이 길어서 나눴어요. A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몇 번이에요? 1번 A? A 어디 있어? 아, 그렇지. 바로 보이네. 선행사 있고, 와. 생뚱맞게 와 있죠? A에 들어갈 말 뭡니까?
안전하고 그러니까 자, 내 가족은 fears 이형식이죠. 안전한 것처럼 느끼고 어떠한 상태인 것처럼 느낀다. 당연히 안전하고 comfortable 편안한 것처럼 느낀다. 괜찮죠? 우리 3번 무슨 단어인지 알아요? irritated 짜증이 난 그지? 화가 난 이런 뜻이에요. 짜증난 annoyed 뭐죠? 얘도 짜증난 화난 비슷한 동의어입니다. nervous는 긴장하는 뜻이고 자, 7번 윗글에 미주중 우리말을 현재완료 형태로 바르게 영장한 것은 아유 몇 번이자 지겹다 하도 많이 해서 몇 번? 그렇지 Have you ever thought about your dream house?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8번입니다. 몇 번? 4번 맞아. 미선이의 꿈에 집정을 해 미선이의 가족은 때때로 보드게임을 하고 노래를 부른다. 좋아. 자, 또 다음 글에 읽고 자, A2 중에 글의 흐름상 어색한 거 몇 번 하셨어요? 5번 어딨어? 그렇지? 그렇지. 이 단어 때문에 안 되네. 이것이 내가 무시하던 것이었다. 무시한 것. 이건 뭘 무시하다. 원하는 것이죠. 줄리의 꿈의 집에서 찰 수 없는 것? 그렇지. 2번. 잘한다, 언니. 윗그리고 답할 수 없는 건? 답할 수 없는 몇 번? 1번. 왜 줄리의 꿈의 하우스가 재미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가? 2번. What floor is a game her room? 몇 층인가? 게임 룸이. 몇 층인가? 3번. What is the front door? 앞에 문, 뭐 현관문이나 앞에 문이 무엇을 합니까? 그 자동적으로 열기 전에. 4번. 미래의, 아니요. 미래 my mistake. 가구죠. furniture. 가구가 충고를 해줍니까? 브라이언에게? 무엇을 입을지? 그 있는 것 같아. 이건 확실히 기억이 나, 그죠? 5번. What is the living room? 거실에 있는 미러, 거울이 브라이언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답은 5번이야. 그지? 5번의 내용은 없습니다. 맞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깔끔하지?